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 한미병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손문선 아나운서와 함께 피부에 대한 궁금한 얘기 해결점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함 원장님과 함께 네. 피부 고민 함 물어볼게요. 네. 정말 이름 잘 짓는다. 오늘은 어떤 질문 갖고 오셨어요? 아, 이거는 이제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유독 어두운색 옷을 못 입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예, 까만색 그 정장 입는 사람들은 네네. 신경 많이 쓰죠. 네, 눈이 네. 내리는 이제 분들이 네. 있거든요. 네, 있어요. 근데 제가 함원장님이랑 또 이제 예전에 많이 같이 했잖아요. 네. 그때 또 배운 거 한 가지가 아, 비듬은 각질이다. 그렇죠. 다른 오. 것이 아니다. 야, 역시 똑똑한 사람 한 번 배우면 오래 기억하는구나. 사실 입고 있다가 저기 작가님이 대본에 써주셔가지고 네. 비듬이랑 각질은 같은 거다. 근데 그렇죠. 사실 그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얼굴에 생긴 비듬과 머리에 생긴 각질, 그 두피의 비듬, 얼굴에 생긴 각질, 여기 비듬은 동일한 거예요. 다른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원래. 네,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각질 생기면 피부가 건조해. 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다음에 머리에 비듬 생기면 두피에 지루성 피부염 생겨서 그건 알아. 신기해. 제가 들은 건 이제 많으니까 네. 대략적으로. 그 저기 화장품 회사 광고가 무섭다는 걸 그걸 보면 알죠. 아. 세뇌된 거죠. 자, 그래서 비듬이 너무 스트레스인 분들을 위해서 네. 한번 비듬과 관련된 속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네. 머리를 밀면 비듬은 사라지나요? 아니요. 별개인 거야? 뭐야, 반말해. 머리카락을 밀었다고 그래서 네, 비듬이 거예요? 왜 없어져요? 여기는 그러면 털이 말아서 각질이 생기나요?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네. 아, 왠지 그 모발 때문에 네. 더 뭔가 약간 애들이 고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이제 해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기초만 알면 네. 그 많은 그 상업적인 왜곡된 정보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저렇게 왜곡된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비듬하고 얼굴에 생긴 각질, 몸에 생긴 각질이 다 똑같은 각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네. 우리 표피, 진피, 피하지방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네. 표피의 맨 바깥쪽이 각질이에요. 각질은 얼굴에는 한 3, 4층, 손바닥에 한 10에서 15층, 발바닥에는 20층 이상 각질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각질의 맨 바깥쪽은 매일매일 24시간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탁탁 자동으로 떨어져요. 아, 24시간 주기예요? 네. 오. 그래서 얼굴 기준으로만 얘기하죠. 네. 얼굴 기준으로 3층, 4층 정도의 각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오늘 썼어. 내일 딱 되면 요 시간 되면 한 층이 딱 떨어져요. 착딱. 그럼 밑에 게 자동으로 차 올라오고 그다음에 표피 세포의 아래쪽에서 각질 또 하나 새로 밑에서 만들어져. 네. 위에 게 하나 떨어진 밑에서. 그럼 얼굴에서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는 네. 애들이 그냥 세수할 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수할 때 두 번 하는 게 이제 그 시간 다 된 각질들을 살짝 밀어내면 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인위적으로 벗기죠. 네. 그게 이제 각질 제거하는 건데. 각질을 제거하면 밑에 있는 세포는 살아있는 세포니까 만지면 야들야들하고 부드럽죠. 근데 우리 피부가 느낄 때는 나를 보호해주는 세층의 보호막이 사라졌다고 생각해서 다음날 급속하게 불량 각질이라도 빨리 만들어요. 차근차근 숙성된 각질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네. 속성으로 만드는 게 올라와. 아, 어쨌든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만들어야지. 이게 있어야 되니까. 네. 없으면 우리가 이제 피부가 공격을 외부의 공격을 받으니까. 네. 속성으로 만든 각질이 차근차근 한 달 동안 만들어져 올라오거든요. 28일 주기로 올라와서 24시간 전에 하나씩 벗겨져요. 속성으로 만들면 어떤 각질이 만들어지겠어요? 애들이... 불량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불량품이 만들어졌으니까 차곡차곡 잘 붙어있지는 않고 어떻게 돼요? 너덜너덜 춤을 추는 거예요. 아, 그런 애들이 오히려 그게 비듬이에요. 보이는 거구나. 그게 각질이야. 얼굴에 생긴 각질. 그게 두피는 기름이 더 많이 나오고 피부가 더 두꺼워. 네. 여기 두께보다 여기 두께가 두껍잖아요. 네. 네, 두꺼우니까 각질이 생겨도 두껍게 생겨요. 더 눈에 보이게. 네. 그다음에 이게 머리카락이 붙어있으니까 잘 안 떨어져갖고 여러 겹 붙어서 떨어져 한 번에. 아. 그러니까 이제 눈이 내리는 거죠. 아, 아 그런 원리구나. 네. 그래서 병이 생기면 그게 어떤 병이든 네. 어떤 습진이든 얼굴에 생기거나 두피에 생기면 각질이나 비듬은 생기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얼굴에 제일 흔한 병이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네. 지루성이라는 게 뭐냐면 지루, 기름이 눈물처럼 많이 나와서 생기는 피부염이에요. 당연히 지성에 생기겠지. 그러면 각질이 생겨요. 아. 그다음에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예, 아토피 피부염. 그는 피부가 너무 말라서 생기는 피부염이에요. 그래도 각질은 똑같이 생겨요. 네. 화장품 발라서 생기는 화장품 알레르기성 피부염. 네. 네, 화장품 바르면 피부염이 생겼어요. 각질은 똑같이 너덜너덜 생겨요. 그 다음에 너무 스크럽을 많이 하고 자극을 줬어요. 자극성 피부염이 생겼어요. 네? 각질은 또 너덜너덜 생겨요. 아, 그러니까 뭔가... 각질을 가지고 내 네. 피부 타입이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아하. 어쨌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얼굴에 문제가 생기면 네. 피부에 문제 생기면 각질은 늘 생겨요. 아하. 그럼 대머리도 비듬이 있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있네요? 와 근데 대머리가 비듬이 있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대머리가 비듬이 안 보이는 이유는 매일 감잖아요. 닦아서 아 매일 닦아서 아 그러니까 매일 벗겨내니까 네. 이게 우리가 머리를 감는 게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이렇게 감잖아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거죠 각질이. 그래서 아. 비듬으로 보이는 것 뿐이지. 그러면은 머리를 좀 자주 감으면 덜 생기죠. 생기겠네요? 그렇죠. 생겨도 잔비늘이 생기고 뚜껑이 안 생기죠. 아. 자주 감으면. 그러면은 좀 이제 그 지성인 큰... 사람들은 네. 피부에 병이 없어도 두피에 지루성 피부염이나 비듬이 없어도 하루에 두 번 감잖아요. 안 그러면 베개 기름 끼는데. 아 그러면 좀 큰 비듬 이렇게 떨어진 애들은 자주 안 감는.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까지 감아야 되는데 이틀에 한 번 감으면 아. 큰 비듬이 생기죠. 아하 그렇군요. 네. 습진의 정도도 심해지고 어쨌든 머리를 안 감으면과 자주 감으면에서는 안 감을 경우에 그 눈에 보이는 비듬이 많이 생길 수 있겠네요. 두꺼운 거 큰 비듬이 생기죠. 아하, 이건 자, 잘 알고 있어야겠다. 네. 단순히 그냥 어디가 아프구나가 아니라 아픈데 네. 그걸 관리를 잘 안 해주니까 그렇구나. 병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비듬이 생기는 사람들은 지성이냐 관성이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토피든 네. 지루성이든 생기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냥 통계를 처리해보면 비듬이 많이 나는 사람 100에 99명은 지루성 두피염이에요. 그렇구나. 나머지는 1% 미만은 다른 원인으로 생겨요. 아 거의 다 99%가 네, 뭐 다 지성. 지루성 피부염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두피는 이제 지성인데 모발은 또 너무 바삭거린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같은 거예요. 지루성 두피염이 심해지면 모근이 약해지고 네. 모발이 힘이 없어지면서 푸석푸석해져요. 아... 감고 나면. 아, 이제 아... 기름이 낄 때는 또 이제 기름이 끼어 있지만 네. 감고 나면 모발이 병이 들었는데 그게 깨끗하겠어요? 어... 힘이 없고 가늘고 푸석푸석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모발이 푸석푸석한 거를 내가 두피는 지성인데 모발은 건성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군요. 그건 틀린 얘기죠. 아...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온갖 이상한 화장품들을 뭐 용품들을 사서 쓰는 거죠. 뭐 두피 트리트먼트 할 때는 지성용으로 하고 모발에 여기다 또 발라주는 모발 케어 제품은 네. 뭐 건성용 쓰고 그러는데 다 틀린 얘기. 네. 그럼 샴푸는 그런 사람들은 지성용 써요. 지성용, 그렇죠? 지성용으로. 두피에 모발이 박혀 있는 거는 밭에 파를 심는 거랑 똑같아요. 파가 힘이 없으면 뭐에 문제가 있겠어요? 밭에. 밭에 문제가 있는.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말고. 샴푸를 지성용 샴푸로 네. 깨끗하게 그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병이 생겼을 때는 스테로이드를 써야 돼요. 아 빨리 약을 써서 네. 두피를 건강하게 해주고 네. 그리고 관리할, 때. 관리할 때는 지성용 샴푸를 아, 써야지. 샴푸는 지성용으로 네, 그리고 하루에 두 번을 감아야지. 아침 저녁으로 여기 질문에 비듬이 있는 사람은 아침 저녁 중 언제 감는 게 더 좋을까요? 하루에 라고 했는데, 두 번을 감아요. 두 번. 예.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감을 때 아침 저녁 중에 언제 감는 게 더 두피에 좋나요? 똑같죠. 어? 아닌 것 같은데? 아,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는데 네. 그거를 언제 감을 때가 좋으냐. 네. 나 같은 사람은 주로 아침에 감죠. 왜냐면 그러고 밖에 나와서 머리카락이 이제 보여질 때를 감는 거죠. 네. 예.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꼭 저녁에 감아요. 어. 집사람은 피부가 건조해요. 기름이 하나도 없어요. 어. 저녁에 감고 헤어스타일링하고 자도 아침에 나가면 그게 유지가 돼요. 아. 저는 저녁에 감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살살살살 기름이 끼기 시작해. 하루 종일 12시간을 그 머리카락을 유지를 못해요. 아, 근데 하루 종일 밖에서 돌아다니면은 이제 뭐 좀 지저분해졌죠. 먼지도 쐬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전에 밤에 싹 감고 깔끔하게 자면 더 두피 좋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좋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대개 중성이라 하더라도 8시간 10시간 그러고 있으면은요 네. 기름이 껴요 머리에. 네. 그리고 그 다음날 12시간을 유지를 못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미용적으로 한 번을 감아야 되는 거라고 봤을 때 네, 아. 그래서 이제 한 번을 감을 때 피부에나 모발의 건강만 따진다면
집에 들어와서 씻고 감는 게 좋죠. 네. 예. 그리고 아침에 그냥 나가도 돼요. 더럽혀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기름이 나와. 그러니 아침에 또 밤새 기름이 나니까 또 감아야 돼. 그렇네요. 예, 이제 두 번을 감으면 돼요. 그냥 뭐 아침 저녁 우리가 두 번 세수하고 샤워하듯이 가볍게 감는 거 두 번 감으면 되는데 귀찮잖아. 그러니까 꼭 한 번밖에 하기 싫어. 그러면 이제 자기 그러면? 취향에 맞추는 거예요. 네. 피부가 건조한 사람은 저녁에 감아도 돼요. 아, 네. 근데 뭐 영양은 큰 차이는 없어요. 아, 큰 차이는 없다. 자, 그럼 이제 비듬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네. 비듬은 일단 병이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생기는 거잖아요. 잘 생기는 사람이 정해져 있죠. 아, 타입이. 지성. 지성들. 여드름 잘 생기는 사람이 비듬도 잘 생겨. 그거는 이제 유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유전이죠. 네. 그게 제일 큰 요인이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이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스트레스예요. 역시 만병의 근원. 만병의 근원입니다. 여드름도 악화되고 지루성 피부도 악화되고 아토피도 심해지고 화장품 습진도 더 잘 생겨 스트레스 받으면. 유전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다고 치겠습니다. 아니 아니죠. 유전은 어쩔 수 없지만 스트레스는 해결이 되지. 스트레스 어떻게 해결해요? 일을 줄이든지 욕심을 줄이든지 수양을 해야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또 항상 그 옛날부터 느끼는 건데 항상 이제 비슷한 예. 철학적 과정을 이제 겪거든요 이렇게. 자 어쨌든 유전 스트레스가 있고 다른 원인도 있어요? 이제 유전적인 요인으로 기름이 많이 나오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름이 더 많이 나와. 네. 그러면 그 기름을 먹고 사는 곰팡이들이 있어요. P오발레라고 하는 곰팡이가 있는데 이놈은 기름을 먹고 살아. 아. 먹이가 막 늘어졌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자라겠죠. 곰팡이가 엄청 번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염증을 더 나쁘게 하죠. 아 그러면은 비듬이 많은 사람들이 다 곰팡이 갖고 있나요? 아니면은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나요? 누구나 다 있는데 기름이 아. 많으니까 그게 번식이 많아져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조금 있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위에는 곰팡이가 많이 번식했을 때 좀 주된 특징이 있어요? 가렵죠. 빨개지고. 아 그런 거 말고는 또 없고. 네, 다 가렵고 또 빨개지고 염증이 심해져요. 아. 그래서 이제 자꾸 긁는 거죠. 물이 피딱 찢는 사람도 있어요. 긁어. 아, 그때는 곰팡이가 많이 번식했을 가능성이 많죠. 2차적으로. 염두에 둬야 된다. 아하. 자, 오늘은 비듬에 관한 것들을 함 원장님께 함 물어봤습니다. 네. 종종 물어보세요. 네네네. 저도 궁금한 점을 아마 이제 좀 생각을 할 것 같고, 네. 아마 이제 보시면서 우리 했던 내용, 앞으로 궁금한 내용 이제 많으실 텐데, 그런 거 이제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착착 찾아가지고, 네. 함 원장님의 또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네. 남겨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함 물어볼게요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